그렇게 못하니까 지금 보강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 그죠? 그래서 아마 1월 11일 보강하면 끝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285페이지에 이제 법률행위의 무효가 나오죠. 무효는 아까 했죠.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뭐죠? 무효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무효의 일반적 효과에서 1번 부당이득 반환이죠. 자,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뭐죠? 무효니까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예외가 있죠. 불법 원인급여. 그죠? 만약에 무효의 원인이 반사회적이라면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할 필요 없죠?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 제3자에 대한 무효 주장인데 요거는 조심할 것이 뭐냐면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제3자를 보호하지 않는 무효가 원칙이다. 상대적 무효가 예외입니다. 무슨 말이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것이 뭐죠? 예외예요. 그래서 무효 중에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상대적 무효는 두 가지예요.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통정허위표시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통정허위표시만 상대적 무효. 다시 말하면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고 나머지 모든 무효는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한다. 근데 이게요 참 묘한 게 이게 아시면서도 자꾸 문제 풀 때 틀리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꾸 누가 보호를 못 받으면 불편해하세요. 자꾸 그런 거 불편하지 마시고 그죠? 뭐가 원칙이죠?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다. 무효는 제3자를 원칙적으로 뭐 하잖아요? 전혀 보호하지 않는다. 다만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통정허위표시만 예외적으로 무엇을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한다. 이거 원칙과 예외를 뭐 하시면 안 돼요? 거꾸로 기억하시면 안 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이중효의 문제인데 우리가 무효와 취소를 따로 공부하지만 실제로는 뭐죠?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뭐 이런 거죠. 갑이 5살 먹은 꼬마인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5살 먹은 꼬마는 물론 뭐죠? 미성년자니까 요 매매 계약을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5살 먹었다면 명백히 뭐이기도 하죠? 의사 무능력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로서 뭐이기도 한 거죠? 무효이기도 한 거죠. 그럼 결국은 5살 먹은 꼬마아이가 매매 계약했다는 한 가지 법률행위에 대해서 취소 사유도 있고 무효 사유도 있고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게 되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아무거나 선택해서 주장할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무효와 취소의 뭐라 그러냐면 이중효라고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가지 법률행위가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를 모두 동시에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아무나 선택해서 주장하면 됩니다. 그 다음 무효의 종류 또 나와있죠.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다. 제3자는 전혀 보호되지 않고요. 다만 선의 제3자를 보호하는 상대적 무효는 예외고 비진의 표시와 통정의 표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우측 상단에 당연 무효, 재판상 무효.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당연 무효. 재판을 통해서 주장해야지만 무효가 되는 것은 뭐죠? 재판상 무효인데 재판상 무효라고 예가 나오는데 회사 설립 이런 게 나오잖아요. 회사는요 상법이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거를 회사를 넣어놨을까요? 민법이 없어서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다 뭐예요? 당연 무효예요. 그래서 만약에 무효는 재판을 통해서 주장해야 무효가 된다 그러면 그냥 뭐죠? X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부 무효, 일부 무효. 137조가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면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그 전부를 무효한다. 아까 제가 일부를 취소하면 전부가 무효되죠? 마찬가지.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 인정될 때는 나머지 부분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예외적으로 일부가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얘는 뭐 똑같습니다. 두 필지 토지를 샀어요. A 토지와 B 토지를 샀는데 A 토지가 예를 들어서 무효예요. 그러면 일부가 무효면 뭐죠? 전부가 무효니까 A 토지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뭐까지? B 토지까지 싹 무효인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A 토지가 없었다면 B 토지라도 뭐 하려고 했어요? 살려고 했어요. 이때는 A 토지만 무효고 뭐죠? B 토지는 뭐예요? 유효가 된다. 다시 말하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면 이때는 예외적으로 뭐죠? 일부만 무효가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2번 일부 무효 의의가 나오고 요건에서 하단에 1번 일체성과 분할 가능성. 이게 무슨 말이죠? 요거만 무효가 되고 요거만 유효가 되려면 A 토지와 B 토지를 뭐죠? 분할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넘겨 보시면 2번 당사자의 의사. A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뭐죠? 가상적 의사가 인정이 돼야 되고 효과 원칙은 전부가 무효지만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4번 판례가 나오는데 이 판례는 좀 이따 볼 겁니다. 그다음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가 나오죠. 일단 한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인 것이 원칙인데 이걸 우리가 뭐죠? 확정적 무효라고 해요. 다만 예외적으로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무효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유동적 무효라고 하죠. 아까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은 유효하지만 취소하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뭐죠? 유동적 유효. 유동적 무효는 뭐죠? 지금은 무효지만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무효가 뭐죠? 유동적 무효. 이렇게 되고요. 실제로 유동적 무효는 종류가 좀 많아요. 근데 요 부분에서는 한 가지만 합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거래를 하면 유동적 무효입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말은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받아야 되는 구역입니다. 허가를 안 받으면 무효가 되는 구역이 뭐죠?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고요. 언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2차 과목인 관계법규에서 공부하실 거예요. 일단, 문제가 좀 있어요. 말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토지를 거래할 때뭘 받으라고요? 허가를. 허가를 안 받으면 무효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토지를 거래하면서 어떻게 허가를 받아요? 아니, 누가 살지도 결정이 안 됐고 금액도 결정이 안 됐는데 허가부터 받는다고요? 아무리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도 먼저 거래를 하고 매매 계약을 하고 나중에 뭘 받는 거예요? 허가를 받는 거잖아요. 동의하시죠? 그러면 매매 계약할 때는 허가가 없어서 뭐 했다가요? 무효였다가 며칠 있다 허가를 받으면 뭐로 바뀌어요? 유효로 바뀔 테니까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거래하게 되면 무슨 무효가 되는 거죠? 유동적 무효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유동적 무효의 의미가 나오고 하단에 보시면 법적 근거가 나오는데 큰 의미는 없고 그다음에 3번에서 뭐죠? 법적 취급이 나오고 원칙 나오고 밑에 뭐가 나오죠? 판례가 나오죠? 한 장을 넘겨 보시면 판례가 그렇게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례 사이사이에는 제가 지금 그 판례를 뭐한 거예요? 해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차피 출제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개별적인 판례를 딸딸딸 외운다 그래서 문제를 맞히는 것도 아니고요. 판례 자체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하고 저하고 판례는 좀 보긴 볼 건데 일단은 뭐죠? 판례를 뺀 나머지 부분만 보세요. 그럼 보자고요. 자, 원칙입니다. 원칙 무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동적 무효는 허가를 받으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무효와 다를 뿐 일단은 뭐죠? 무효다. 그러면 다른 무효와 마찬가지예요. 이행하기 전이면 뭐할 필요 없는 거죠?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동의하시죠? 또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이행하지 않아도 뭐가 아니에요? 채무불이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행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자체를 뭐할수 없냐면 해지할 수가 없고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논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걸 적어 놓으니까 이게 까다로운 거지. 모든 무효는 공통점이죠. 무효라는 말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인 뭐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이행하지 않아도 뭐가 아니에요? 채무불이행이 아니고요.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해 줄 필요는 없다라는 거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정리하실 때 뭐부터요? 원칙부터. 그래서 원칙. 아, 유동적 무효도 뭐죠? 무효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290페이지 판례 보시면 2번에서 뭐가 나오죠? 예외가 나와요. 그럼 여기까지는 다른 무효와 뭐죠? 똑같은 거죠. 다만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가 예외적으로 뭘 인정하고 있냐면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어요. 유효성을. 그래서 교재 기억입니다. 기억. 계약금 계약은 뭐죠? 유효하다. 자, 우리가 뒤에 또 채권법 시간에 배우는데요. 매매 계약과 계약금 계약은 별개의 계약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계약서 안에, 매매 계약서 안에 계약금 조항이 들어가니까 자꾸 이 계약금 계약을 매매 계약의 구성 부분, 일부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계약금 계약과 매매 계약은 뭐예요? 별개의 계약인 거예요. 오늘 아파트 팔았어. 계약금 얼마 받았는데? 3천만 원 받았네? 그러면 그분은 매매 계약만 한게 아니라 계약금 계약과 매매 계약 두 가지 계약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법적으로는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의 일부가 아니라 매매 계약과 뭐예요? 별개의 계약이라는 거꼭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허가를 안 받아서 무효인 것은 매매 계약이 무효인 거예요. 별개의 계약인 계약금 계약은 뭐죠? 유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계약금 계약이 유효하다는 말은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뭐할 필요 없어요? 반환할 필요가 없다. 또 계약금 계약이 유효하다는 말은 계약금으로서의 효과,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뭐할수 있어요? 해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요? 계약금 계약은 뭐죠? 유효하니까. 그 다음에 니은번 해가지고 중요한 게 나오죠.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는 존재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무효인 이유는 아직 뭘못 받아서죠? 허가를 못 받아도죠?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한쪽 당사자가 허가 받으러 가자 그러면 협력해야 될 뭐가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게 있는데, 요 협력 의무를 우리 판례가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로 이해를 해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3억짜리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전기세 저번 달치가 궁금한 거죠. 그래서 전기세를 상대방이 내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전기세 얼마를 내주기로 했냐면 30만 원을 부담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 거지 같은 인간이 매매 대금 다 주고 이전 등기는 다 해줬는데 전기세 30만 원을 안 줘요. 이렇다는 이유로 이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30만 원은 주된 채무가 아니라 무슨 채무예요? 부수적 채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판례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 자체를 뭐할 수는 없다고 봐요? 해지할 수는 없다고 봐요. 동의하시죠? 그러면 그돈못 받는 건가요? 아니죠. 맨날 맨날 전화해가지고 빨리 달라고 뭐할 수는 있어요? 지랄거릴 수 있는 거예요. 이행을 강제할 수는 있고요. 만약에 이 인간이 돈을 안 주는 바람에 제 돈으로 관리사무소에다가 30만 원을 입금했으면 그 30만 원은 손해배상으로 뭐할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지만 이행을 강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요 협력 의무를 존재하는데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로 이해하고 있으므로 협력 의무를 일방이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고요. 일방이 거부하는 바 한다면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뭐죠? 가능하고요.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은 뭐할수 있냐면 청구할 수 있다고 봐요. 다시 말하면 유동적 무효 상태라 하더라도 토지 거래 허가 절차에 대해서 뭐할 의무는 있습니까? 협력할 의무는 있다. 다만 이 협력 의무가 주된 채무가 아닌 뭐로 이해합니까? 부수적 채무로 이해하는 결과 일방이 안 하겠다라고 거부한다 그래도 계약 자체를 뭐할 수는 없어요? 해지할 수는 없고 다만 이행을 강제하거나 손해배상은 뭐할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밑에 나온 판례가 대부분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D급법. 자, 유동적 무효도 무효니까요. 매매대금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지급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중도금을 이미 지급한 상태라면 이거는 뭐예요? 유효하다고 봐요. 따라서 지급했다면 유효하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서 뭐 받을 수 없어요? 반환받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 별도의 취소 사유, 뭐 사기다 강박이다 착오했으면 취소하는 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미음번 별도의 무효 사유, 무효 사유가 있다면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 뭐죠?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기억하면 되겠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3번에서 뭐가 나오죠? 기타가 나오죠. 첫째, 기억입니다. 지정 해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매 계약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어요. 허가 받으려고 준비하는데 지정 해제가 돼서 더 이상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라면 확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뒤바뀌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받을 필요 없냐면 허가 받을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니은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건물과 토지를 한꺼번에 거래를 했어요. 이런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건물 거래 허가구역이 아니에요. 주택 거래 허가구역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토지 거래 허가구역은 토지 거래에 대해서만 뭘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토지 거래에 대해서 허가를 안 받아서 토지 거래가 무효인 상태인 경우에 허가 받을 필요 없는 건물만 먼저 이전 등기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가? 없다. 왜요?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죠.
A토지와 B토지를 샀는데 A토지가 무효면 뭐까지? B토지까지 무효인 것처럼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샀는데 토지 거래가 무효면 어디까지 무효? 건물 거래까지 무효인 거죠. 그래서 원칙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건물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번 중간 생략 등기 무효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우리가 단속 복귀하면서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다라고 했죠. 근데 이게 예외가 있어요. 그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진 지역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라면 그때는 뭐죠? 무효예요. 좀 설명 드릴까요? 자, 이런 겁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를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요. 을과 병이 만나서 매매 계약 전매를 했는데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가 이루어지면 요 등기가 뭐죠? 중간 생략 등기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다 걸리면 을은 뭘 받아요? 처벌은 맞지만 등기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다. 왜냐하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러한 거래가 이루어진 지역이 만약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면 이때는 중간 승낙 등기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왜 무효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가 이루어지려면 요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지금 이 지역이 어디라고요? 토지거래허가 구역이잖아요. 그럼 허가 받으려면 갑과 병이 매매 계약을 한 곳으로 해서 뭘 받겠어요? 허가를 받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갑과 병이 매매 계약한 건 아니잖아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하고 을이 뭐죠? 병과 매매 계약한 거잖아요. 따라서 이 허가 자체가 무효예요. 동의하시죠? 허가가 무효니까 실질적으로 뭘 허가 안 받은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지면 허가 받았더라도 무효다. 왜냐하면 허가 자체가 뭐이기 때문에 무효이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죠.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뭐 합니까? 유효합니다. 다만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진 지역이 뭐라면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면 그때는 뭐죠?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확정적 무효로의 전환이 나와요. 기억.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뭐죠? 확정적 무효다. 동의하시죠? 그죠? 허가 받으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어서 뭐예요? 유동적 무효인데. 허가를 못 받았다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뭐죠? 확정적 무효다. 네번 허가 안 받기로 했어요. 다시 말하면 당사자가 허가를 안 받기로 했다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뭐죠? 확정적 무효다. 왜요? 허가를 안 받기로 했으면 허가 받을 일이 없으니까요.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3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무효행위의 전환이 나옵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 타 법률행위로 뒤바뀌는 것을 무효행위의 뭐라느냐면 전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는 무효인 행위 자체가 유효로 바뀌는 것은 뭐죠? 유동적 무효고요.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로 뒤바뀌는 것을 우리가 뭐죠?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이제 의가 나오고요. 293페이지 보시면 전환의 요건에 가지 나오거든요. 뭐 의미 없어요. 여기서 요건 가지고 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단에 보시면 이제 전환의 모습이 나와요. 좀 정리해 보면 1번이 원칙입니다. 원칙. 무효인 행위가
요식행위든 아니면 불요식행위든 이것이 다른 법률행위로 뒤바뀌게 되면 전환이 되면 불요식행위로 바뀌는 것이 뭐죠? 원칙입니다. 그래서 1. 불요식행위의 전환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2번 요식행위로 전환해가지고 1. 두 번째 불가능한 경우죠. 뭐냐면 무효인 불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전환되는 것은 뭐죠? 불가능하다. 이게요, 같은 단어가 반복되니까 굉장히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뒷대가리만. 뭐로 바뀌는 것이 원칙이죠? 불요식행위로. 뭐로 바뀔 수는 없어요? 요식행위로 바뀔 수는 없다. 이렇게 기억하면 충분하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면 쉬워요. 어음은 요식행입니다. 그죠? 어음은 아무 종이에 작성하면 안 되고 특별한 양식의 어음 용지에다만 작성해야 되니까 뭐죠? 요식행이죠. 근데 만약에 어음을 A4 용지에다가 어음해가지고 작성을 했다면 어음으로서는 뭐인 거죠? 무효인 거죠. 근데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이게 어음으로서는 무효지만 내가 그놈한테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는 충분하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어음으로서는 무효지만 차용증서로서, 차용증으로서는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동의하시죠? 근데 거꾸로는 안 돼요. 그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금액도 정확하지 않고 채권자, 채무자도 정확하지 않아서 무효인데 이게 공교롭게도 어음으로 뒤바뀐다. 이런 건뭐할수 없어요? 있을 수가 없다. 동의하시죠? 그죠? 여기까지. 그죠? 실제로는 시험은 주로 여기서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요식행위에서 요식행위 전환입니다. 이건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예외라는 말은 원래는 안 되지만 우리 판례가 몇 가지를 뭐예요? 인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무효인 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전환되는 것이 원래는 안 되지만 우리 판례가 몇 가지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재 나와 있는 것은 첫째, 타인의 자를 친자로 입적시키면 무효지만 뭐로서는 유효하냐면 양자 입적으로서는 유효합니다. 둘다 뭐죠? 요식행위입니다. 그래서 무효인 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바뀌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갑과 을이 부부인데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없어가지고 입양기관에서 A라는 아이를 데려오면 이 아이는 뭐죠? 타인의 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족관계 등록부에다가는 뭐로 입적시켜요? 친자로 입적시키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이 아이는 친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죠? 무효인 거죠. 그럼 얘가 아무것도 아니냐? 뭐이긴 하다는 거죠? 양자이기는 하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런 게 있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A를 데려왔거든요. 근데 또 신기하게도 A를 데려왔더니 애가 막 태어나요. 그래서 B씨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나중에. 근데 이렇게 되면은 요 갑과 을이 재산이 많으시면 형제간에 뭐죠? 다툼이 생기고요. B씨가 어떤 주장을 하냐면 A는 우리 형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게 돼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니의 주장대로 A는 뭐는 아니에요? 친자는 아니지만 뭐이긴 해요? 양자이긴 하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럼 A에게 상속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 그죠? 양자도 뭘 인정합니까? 상속권 인정합니다. 그래서 A에게도 뭐가요? 상속권이 인정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 우리나라는 입양 제도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외국은 입양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 외국 사람들이 그
입양하는 것에 대해서 좀 순수하게 볼 수는 없어요. 그 가장 입양 많이 한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안젤리나 졸린가요? 입술 두꺼운 여자이죠. 근데 그 여자를 아 이거 녹화인데 좀 그런데 보면은 다양하게 입양을 해요. 백인 아이 입양했다가 흑인 아이 입양하고 뭐죠? 동양 아이 입양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입양하고요. 이게 굉장히 나쁘게 얘기하면은 강아지 키우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뭐죠? 입양을 받아서 행복하게 키워주겠다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강아지를 입양하는 것과 비슷해. 그래가지고 다양하게 키워보고 싶다라는 욕망이 생긴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아이를 입양하면 누가 피해를 보냐면 내 친자식이 피해를 봐요. 왜냐하면 양자에게도 뭐가 인정이 돼요? 상속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친자식이 받을 돈이 누구한테 가요? 양자에게 가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는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미국은 양자에 대한 상속권을 제한할 수가 있어요. 그 아이들 상속권 없습니다. 거기다가 또 얘네들은 어떤 게 있냐면 그 양자에 대해서 부양의 의무만 져면 돼요. 18살까지만 키워주면 돼요. 18살까지 키워주고 고등학교로 졸업하면 내보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부터는 뭐죠? 부양의 의무가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태원 가면은 미국이나 이렇게 서양으로 입양 갔다가 18살 때 고등학교 됐을 때 쫓겨나가지고 헤매고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러니까 아이를 입양을 해가지고 이쁘게 키워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그냥 내보내요. 근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지금 현대 사회가 고등학교를 졸업한다 그래서 어떤 뭐 생활 근거가 마련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갑자기 뭐예요? 그냥 마마 파파 그러다가 뭐죠? 쫓겨나가지고 헤매다가 어떻게 해요? 아 우리 생부모를 찾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국으로 오셔가지고 한국에 왔더니 뭐예요? 한국말도 못하고 막 이런 상태니까 그냥 이태원 같은 데서 그냥 이렇게 지내시거나 그래서 이번에 고독사 하신 분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입양제도 우리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어떤 제도냐면 이렇게 입양이라는 것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가계를 승계한다. 애를 잇는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양자에 대해서도 친자와 똑같은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때문에 당연히 뭐죠? 상속권이 인정이 돼.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입양되는 것이 또 우리는 웃깁니다. 지금 어떤 상태냐면 그 이제 버려지는 아이가 남자 아이도 있고 여자 아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자 아이는 부족하대요. 남자 아이들은 남는데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직도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데 남자아이들만 수출하고 있고요. 여자아이는 수출 안 하고 있대요. 왜 그런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요즘에 의식이 바뀌어가지고 이쁘게 키워보겠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입양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쁜 뭐죠? 여자아이를 입양하려고 한대.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뭐죠? 완전히 뭐죠? 뭐 입양 그러니까 이제는 뭐 대를 잇는다. 집안을 잇는다 이런 의식이 아예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죠? 민법을 개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자체도 입양이 뭐 대를 잇고 집안을 잇는다 이런 의식은 없어졌기 때문에 민법을 좀 개정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요새는 남자분밖에 안 짜는 거죠. 남자가 참 힘든 세상이죠. 세상이 어떻게 입양도 여자아이가 되고 남자아이는 안 되고 개새끼도 앞놈이 비싸더라고요. 그죠? 아, 아무튼 그 요즘에는 남자가 참 살기 힘든 사회가 아닌가. 여자분들도 반발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세상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근데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선배들 탓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 우리 그 뭐 지금 어르신들이잖아요. 그죠? 8, 90 그신 분들이 여자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짓을 참 많이 하셨어요. 뭐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저 서울이 고향인데 웬만큼 산다 싶으면 다 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집집마다. 그리고 뭐 그 집이 어렵더라도 뭐요? 어머니가 나가서 날품팔에서 애를 키우고 아버지는 뭐 집에서 누워있고 막 술 먹고 막
그 프랑스 선교사가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와가지고 충격받은 게 뭐냐면 프랑스 선교사가 와가지고 조선시대죠. 그 시골 갔더니 남자들은 전부 다뭐 윷놀이하고 술 먹고 놀고 있고 논밭에 나가서는 여자분들만 다 일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프랑스 선교사 놀래가지고 아니 왜 남자분들은 일안 하냐 그랬더니 농사는 여자가 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아무튼 제바들 짓을 많이 해서 요새 남자들이 고통받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혼인의 출생자입니다. 이것도 참 말도 안 되죠. 혼인의 출생자를 친자로 입적시키면 무효입니다. 근데 뭐로서는 유효하죠? 인지로서는 뭐죠? 유효하다. 혼인의 출생자가 누구죠? 서자, 바람 피어난 자식 이런 의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갑과 을이 부부인데 갑이 병과 바람을 피워 또는 세컨드를 들여가지고 A를 낳았다면 요 A가 뭐죠? 혼인의 출생자예요. 근데 가족관계 등록부는 어떻게 정리하냐면 갑을 사이 난 자식으로 정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A는 을한테는 뭐라 그래요? 큰어머니라 그러고 병한테는 뭐죠? 엄마라 그러고 이런 모습을 생활한단 말이죠. 이거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A는 갑을 사이 난 자식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A에게 상속권이 없느냐? 상속권은 인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갑이 왜 이런 짓을 했냐면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따라서 갑이 A를 모한 것으로서 인지한 것으로서 자신의 자식임을 인정한 것으로 어떻게 해요? 전환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갑이 돌아가시게 되면 A에게 뭐가 인정이 돼요? 상속권이 인정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이 무효인 경우에 뭐로 전환될 수 있냐면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전환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게 교재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설명드렸지만 요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는 시험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캐치하냐면 뭘 캐치하는 거냐면 여기다 적을까요? 자, 친자 입적이다, 양자다, 뭐 인지다, 유언이다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가족법이죠. 친족 상속법이죠. 따라서 우리 판례는 가족법상 법률행위에 대해서도 무효행위 전환을 뭐예요? 인정을 한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그죠? 자, 우리가 입양이다, 인지다, 친자 입적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무효행위 전환을 뭐 한다는 거냐?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 판례가 가족법상 법률행위에 대해서도 무효행위 전환을 뭐 한다는 얘기? 인정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또뭘할수 있냐면 유언이죠. 유언은 대표적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그러면 유언에 대해서도 우리 판례가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한다는 것은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무효행위 전환을 뭐 한다는 뜻이 돼? 인정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계약뿐만 아니라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무효행위 전환을 뭐 하고 있습니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기억할 것만 정리해 보면 자, 원칙적으로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에 베끼게 되면 뭐로 바뀌는 게 원칙이죠? 불요식행위로 바뀌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 뭐로는 못 갚아요? 못 갚아요? 요식행위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판례는 가족법상 법률행위에 대해서도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하고요. 또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무엇을 인정합니까?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한다라고 크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법률행위 뭐가 나오죠? 추인이 나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무효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무효입니다. 추인이라는 말은 뭐죠? 추후에 나중에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럼 합쳐보면은 139조 법정 볼게요. 139조 보시면 이렇게 되죠.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왜 그러냐면 무효인 행위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고, 추인은 나중에 인정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무효인 행위는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뭐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인정할 건덕지가 없는 거죠. 따라서 다시 읽으면 무효인 법률 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뭐 하잖아요? 생기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근데 계속 보시면 다만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는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본다. 라고 규정해 놨거든요. 이게 뭔 소리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통정 어휘 표시 가장 매매를 했어요. 가장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물론 매매도 무효고 무엇도 무효, 등기도 무효인 거죠. 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렀더니 갑이 야, 내가 너한테 진짜 팔면 안 되겠니? 추인한다라고 해봤자, 요 무효가 뭐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유효로 바뀌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근데 다만, 을이, 그래? 그러면 내가 그냥 진짜 살게. 라고 추인하겠다라고 했다면, 요 갑과 을이 요 시점에서 새롭게 다시 매매 계약을 뭐한 곳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새롭게 체결한 것으로 보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효인 행위를 추인한다 그래서 행위 자체가 무효에서 유효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효인 줄 알고 추인하게 되면 당사자는 새롭게 다시 뭐한 것으로 매매 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매매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잖아요? 그러면 이때 쌍방이 추인하겠다고 하면 다시 매매 계약을 한 것으로 뭐예요? 보겠다는 얘기는 을이 추인하려면 기존, 아,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기존의 등기는 뭐죠? 말소하고 새롭게 다시 요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비로소 을이 뭘 갖게 된다는 거예요?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면 갑과 을이 너무나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꼭 그래야 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아니다. 갑과 을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야, 굳이 이거 말소하고 이전 등기 하느니 그냥 그 전에 무효였던 것을 유효로 바뀌자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우측에 추인의 요건에서 1번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되고요. 2번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하고요. 3번 무효인 법률 행위로서 새로운 범위 요건을 구비해야 되고요. 3번 효과 소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뭐 하는 것은 가능해요?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밑에 공간에다가 좀 메모 좀 해야 돼요. 이걸 좀 정리해 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정리해 볼게요. 일단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불가능한 경우, 안 되는 경우를 기억하셔야 돼. 뭐할수 없는 경우? 추인할 수 없는 경우. 첫째, 반사회적 법률행위. 두 번째, 불공정한 법률행위. 세 번째, 강행법규 위반. 이런 것들은 뭐할수 없습니까? 추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짓이죠. 그죠? 반사회적이다, 불공정하다, 강행법규 위반했다 이런 것도 흔히 말하면 뭐죠? 나쁜 짓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인한다고 해서 새로운 법률에 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요세 가지는 뭐할수 없어요? 추인할 수 없다. 두 번째가 원칙입니다. 가능하고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겁니다.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는 과거로 뭐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소급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의외로 많지 않아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통정어 의표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이 아닌 의사표시. 세 번째, 의사문언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냐면 추인할 수 있고요. 추인하게 되면 뭐가 돼요?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고 소급하지 않지만 당사자간의 대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의사무능력제 법률행위를 자꾸 불가능한 경우로 놓을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가능한 경우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술을 이빨에 처먹었어요. 완전히 막 필름도 끊어지고 막 난리 났어요. 옷도 막 다 찢어지고.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책상에 보니까 이 미친놈이 제 아파트를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런 미친놈 술 처먹고. 저는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니까 그 아파트 매매계약은 뭐인 거예요? 무효인 거죠. 무효인 거죠. 그죠? 무효인 거죠. 제가 놀래가지고 뜯어서 계약서를 봤더니 세상에 끝내죠. 아마 제가 술 취해가지고 막 윽박질어가지고 저한테 유리하게 계약을 체결한 것 같아요. 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추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의사무능력자로서 법률행위는 뭐죠? 무효지만 그 계약이 마음에 든다면 저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추인할 수 있고요. 물론 원인이 종료되는 술 깬 후에 해야 되겠죠. 술 깬 후에는 뭐죠?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새로운 법률행위 되는 경우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니까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능하고요. 소급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유효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무권 대리행위죠. 저번 주에 했습니다. 자, 무권 대리행위는 본인의 입장에서 뭐예요? 무효입니다. 다만 본인이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무권 대리시로 소급해서 뭐가 돼요? 유효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고 소급해서 뭐죠? 유효가 되는 게 시험에 아주 잘 나오고요.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메모해 두시고 좀 숙제해 두시면 문제 풀 때 편합니다. 넘겨보시면 판례는 일단 보지 않습니다. 301페이지에 법률행위 부관이 나오는데 법률행위 부관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